익스워크 팀입니다. 일본에서 4월 12일 새벽 3시 59분에 이바라키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 규모는 3.5이고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지금 지진 상태를 보면은 이바라키현의 내륙 지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륙 지진이 4월 10일 이후로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간도 북부에 위치한 현이고 현청 소재지는 미토시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 지금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저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굉장히 그큰 피해를 봤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간도 지방 역시 이바라키현 지금 4월 10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진이 이바라키현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 간도 지방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움직이는 건지 지금 왜냐면은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이 간도 지방에서 그 지바라든지 그다음에 사이타마 도치키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혼슈에서 대지진이 날지 아니면 이제 간도 지역으로 또 넘어오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지진이 날 걸로는 좀 보이는데 어느 지역으로 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지진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지진이 자주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 지진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곳을 따라서 길게 뻗어 있는 그 일본 열도에서는 이그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 곳입니다.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간도 대지진, 그 다음에 후쿠이 아까 말씀드렸죠? 후쿠이 대지진. 오늘 후쿠이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북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죠? 간사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이고 지금 일본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중국 지역과 대만 그 다음에 그 북아메리카 지역 역시도 특히 북아메리카 지역 역시도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저기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의 경계 부위인 미국 서해안으로부터 그 알리산 열도를 따라가지고 지진이 최근에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샌안드레스 단층이 캘리포니아 쪽에 있기 때문에 규모 7 이상의 강력한 지진 역시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남미 역시도 그 남아메리카판하고 나스카판, 뭐 코코스판 등이 이렇게 경계를 따라가 지진이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사이에 그 대지진이 있었던 곳에서 또한 며칠 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칠레 이키케든 이아페스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역시 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대만에서는 하루에 4번씩, 5번씩 지금 한, 요즘 한 4, 5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현재 중요한 것은 대지진이 곧 발생할 걸로 지금 저는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단순한 하나의 예측일 뿐입니다. 예측이라는 단어까지 쓰긴 그렇고 하나의 그냥 뭐 하나의 어피니언 정도, 포캐스팅은 아니고요. 저희 하나의 어피니언입니다. 포캐스팅은 아니라고 뭐 예. 하여튼 이바라키현에서 지금 지진이 났는데 지금 간도로 지금 넘어오는 건지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후쿠시마 쪽으로 해가지고 에서 움직이다가 지진이 지금 갑자기 또 간도 지역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지금 기준으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오모리 쪽으로 해가지고 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후쿠시마 쪽인지 아니면 이바라키 쪽의 간도 지역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